태풍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즘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이다솜 아나운서는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도 높은 하늘 볼 때마다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요즘 축제도 많이 하길래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남 대표 관광 도시인 여수시도 풍성한 지역 축제를 마련해 가을철 관광객 맞이에 나섰는데요. 하반기 여수 지역 축제에선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는지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모여드는 여수 거북선 축제.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다 3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오는 30일부터 4일 동안 종포 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조선수군의 출정을 재현한 통제형 길놀이를 비롯해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 퍼레이드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임진왜란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과 증강현실을 활용해 행사장 곳곳에서 거북선을 찾는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축제의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소동줄 놀이 체험과 전국민 거북선 퀴즈 등 29개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가작물 사이사이에 전문 연출팀을 저희가 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도록 올해는 600대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다음 달 7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역시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남도의 사계절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관과 시군 대표 주류를 시음할 수 있는 전시관 등 총 3곳의 주제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엑스포 광장에서는 전남 22개 시군 대표 음식 판매장과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부스 등을 행사 기간 내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처럼 하반기 지역 축제가 집중된 만큼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축제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비치하고 현장에서 관광객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겁니다. 여수시는 이번 축제 기간 지역을 방문할 관광객이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하영입니다.